기계부터 항공까지 산업의 필수로 사용되는 절삭공구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다. 절삭공구는 금속이나 비금속을 깎거나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기구로서 충격이나 진동에 쉽게 파손되지 않는 높은 강도의 소재가 사용된다. 이러한 절삭공구 시장이 일본을 비롯한 스웨덴, 독일, 미국 등의 높은 세계 시장 점유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견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건 역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기업이다. 초정밀 절삭공구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쓰이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카메라 렌즈 등의 광학기기를 가공할 때, 1마이크로를 요구하는 임플란트를 가공할 때,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과 반도체, 자동차 부품에서도 필수이다. 특히 임플란트 시장의 점유율은 약 80%, 독일의 생산량과 2, 3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 제품 가공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절삭공구. 이 기업에서는 4차 산업에 필요한 탄소 섬유 강화 제품을 가공할 수 있는 초정밀 마이크로 드릴 기술을 개발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한 PCD 마이크로 드릴 0.42, 0.45, 0.75 그 반도체 웨이퍼 가공, 가스홀 가공용이고 이게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원소재. 이 소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계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이거와 같이 마이크로 드릴이 가공이 되겠습니다. 지름이 머리카락 4배 두께에 불과한 아주 작은 구멍을 뚫거나 깎는 이른바 다이아몬드 마이크로 드릴.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바늘 두께로 연삭한 후 표면에 꼬인 홈을 파고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이 가는 둘레에 홈을 파는 기술을 완성하는 데까지 꼬박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새로운 물리, 하, 전기, 전자, 물리적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 홈을 가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 5년 동안을 다니면서 설득을 해갖고 이 설비를 10년 만에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도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원천 기술, 기초 기술 과학이 발달되지 않으면은 항상 모든 설비는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가가치 창출은 안 되지만은 기간의 국가 산업 기반을 형성하려면은 기초 기술을 양성하지 않으면은 또 일본과 같이 백색 국가 지정돼 버리면은 우리 산업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작은 마이크로 드릴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선 30가지가 넘는 공정이 필요하다. 먼저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원소재를 원하는 크기로 소형 가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방전기, 즉 전기적인 힘을 사용하여 공작물을 정밀하게 연삭하면서 불순물이 남지 않도록 세척액으로 제거하는 작업이다. 머리카락만큼 가는 0.4파이까지 깎아야 하기 때문에 파손되지 않고 연삭하는 것이 첫 번째 기술이고 여기에 홈을 파는 것, 또 이 드릴을 텅스텐 커버에 용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